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9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토론토 참소망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중요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됨의 그런 일치를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됨과 아울러 또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어떤 목표는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이 하나됨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갇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지만, 이 갇혔다라고 하는 말이 그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말하면서 어떤 그 처지 때문에 이 말을 들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하는 이 말을 씀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는 주님 때문에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이 말씀을 전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 때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 삶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겸손과 온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어떤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오래 참음, 우리가 이걸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되고,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런 삶이 또 우리 안에 중요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하나의 덕목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어떤 이유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고, 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하나됨의 어떤 그 내용들을 다양하게 열거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하나됨의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서로 성도들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됨의 이 모습을 결국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하나 된 모습으로 일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 역시 이 하나됨의 목표와 그리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또 사랑에 매는 줄로 서로 용납하는 또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7절 이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셨다라고 하면서 땅 아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바울이 이제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직분을 설명하고 있죠.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직분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런 직분이 있죠. 물론 뭐 교회적으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뭐 이런 직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또 다양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교회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봉사의 일,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그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고, 결국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몸의 각 부분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제대로 된 어떤 그 온전한 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그렇게 하나됨과 다양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목표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야 될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일들,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는 데 우리의 이 교회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가 물론 순수한 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점들을 가르쳐주는 면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 유혹 이런 것에 밀려서 빠지게 되면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 진리. 그러니까 이 사랑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 결국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저냥 단순히 아 교회니까 우리 교회 뭐 일반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됨,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다양성을 또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진리를 꼭 붙들고, 그래서 결국은 장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이제 우리의 교회의 새로운 어떤 그 시작을 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마음의 결단들을 하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말씀대로 잘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또 한 뜻을 가지고 움직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 감당할 때에 주님 그렇게 다양하게 모두가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힘있게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또 특별히 연약하고 힘든 교우들 속에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기보다